로맨스 치정물 같은 어쨌든 약간 막장 영화 같은데 그 되게 네. 재밌는 질문을 약간 해주셨잖아요. 그 극중 주인공이 레전드 바람꾼이야. 레전드 바람꾼인데 근데 남봉꾼. 레전드 남봉꾼인데 부인이 죽었어. 그래서 아직 그 무덤을 가서 뭐 이렇게 꽃도 갖다 주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된게 뭐냐? 자기는 되게 레전드 제비족 같은 되게 완전히 여자를 농락하고 유혹하고 완전 여자를 만족시키는 그런 남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 부인이 정작 장님 안마사하고 파랑을 폈다 이거야. 그래갖고 뚜껑이 열린, 야! 뚜껑이 열린 그 장면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또이 주제는 제가 이야기해야 맞지가 않나. 그렇죠. 이 주제를 이게 그럼 사람도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되게 여자를 잘 울리고 여자를 잘 유혹하는 진짜 그 여자의 마음은 제일 잘하는 사람일 텐데 그런 사람이 정작 부인이 바람을 폈어. 그것도 몰라서 심지어 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런 거에 대해 실제가 만약에 실제라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줄수 네. 있는 몇안 되는 사람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관계 심리학을 10년째 가까이 배우고 있지만 사실 제가 관계 심리학의 내용을 전해주는 강의의 퀄리티 때문에 듣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네. 도대체 우리 교수님 뭘 어떻게 하길래 뭘 아, 예, 어떻게 아, 하길래 도대체 예. 그걸 이렇게 쥐락펴락 하면서 할수 있는지에 대한 도대체 뭘 어떻게 여자들 상대로 뭘 어떻게 했길래 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어서 나한테 공부를 배우신 분도 많잖아요. 아, 예, 그쵸, 그러니까 예. 그 이런 부분에서 너무 잘하는 사실은 관계 심리학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많이 알려준 사람 많은데 관계 심리학을 강의가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아, 그쵸, 그래서 이제 예. 여태까지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그 실제를 얘기해 줄수 있는 몇안 되는 사람이라 오늘은 예, 사실 이래서 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살짝 시구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 예. 사실은 남자들은 늘상 내가 비유하듯이 세익스피어도 섹스로 연결할 수 있는 머리의 내구적을 가졌기 때문에 머릿속에 네. 60%가 그 생각밖에 없어. 저한테는 그 질문 던지면 아무도 뭐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없는데 남자들한테 뭐 연봉도 10억 준다, 뭐 주말 주 5일에 칼퇴근에 휴가도 한 1년에 두 달씩 주고 뭐 집도 주고 뭐도 줘, 다 줘. 어? 괜찮겠지? 근데 네 인생에 이제 여자는 없어. 그러면 그걸 아 그럼 아이, 저 그걸 진짜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여자들은 예. 나름 한반 이상 정도는 그거 괜찮다. 남자 없어도 그런 인생이면 쇼핑도 하고 여행도 하고 괜찮은데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게 되게 강해서 여자들이 생각할 땐 동물이다. 그거밖에 모르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남자들의 심리를 사실은 여자들이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사랑 이야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아, 예. 어떤 지구상의 남자들을 다 광장에 줄 세워놓고 하늘에서 신이 다 날아와서 얘기하는 거죠. 날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라. 첫 번째는 너의 거기에 크기를 두 배로 키워준다. 어때? 그럼 사람들이 좋습니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너의 거기에 크기를 반으로 줄여. 그럼 에이 이게 뭐야? 얘기하는데 근데 여자가 두 배로 좋아해. 두 배로 좋아해. 아하. 첫 번째 처음엔 거기가 두 배로 커지지만 여자가 반밖에 안 좋아하고 뒤는 반으로 줄어들지만 두 배로 좋아해. 그렇게 되면 어떤 걸 선택하냐 그러면 지구상의 남자의 99%는 두번 생각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후자죠. 아, 당연하죠. 무조건 후자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말표 측칙으로 거기 그렇게 약간 이상한 행위를 하고 나면 자기는 하나도 안 좋아. 하나도. 아무 감각도 없어. 아, 예, 그런 그렇네요. 동해 물가 그냥 뭐 청정 마인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여자가 실제로 좋아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오래 해서 여자가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짐승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타적 마인드인 거예요. 이타적
이타전 맞네요. 이타전은 아닌데 내가 좋은 것보다 이게 어떤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의 본질이라서 우리는 내가 좋은 것보다 나를 통해서 상대가 좋아하는 걸 보는 게더 좋아. 그게 어떻게 하면 사랑의 본질이어서 성행위에서도 그런 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뭐 성인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맨틱 코미디 같은 데 여자가 막 남자랑 같이 성행위를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 뭐 연기를 할 때도 많다고.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래도 요즘은 이제 뭐야 놀자 이런 어플이 나올 정도로 연인들도 이제 모텔 같은 데 자주 가고 그러는데 모텔에 갔어요. 이제 볼일에다 치르고 이제 일명 짧게 하는 대시를 하고 나서 이제 아하, 엘리베이터를 타러 네. 내려가는데 옆방을 지나가는데 이런 세상에 옆에서 막 여자가 막아 무슨 소리 막 지른단 말이야. 어? 그러면 보통 이제 이렇게 사람들은 약간 민망하니까 아이 빨리 내려가자고 엘리베이터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센스가 있고 약간 유머 감각도 있으면서 센스가 있는 여자친구는 어떻게 하냐? 그게 아니죠. 그 모텔 그 소리가 들리는 그 호실 앞에다 대고 소리 이렇게 들려죠. 소리를 질러주면 거기 갑자기 조용해지지. 그 방이. 그 안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엄청나. 뭐지? 저쪽 사람들은 더 엄청나구나. 기가 질 질까? 수 없다. 기가 질까? 기가 분발해야겠다. 죽겠죠. 당연히 기가 네. 죽겠죠. 그런 것처럼 이 사실 이치를 이런 부분들이 이해를 하면 농담, 농담이 아까 아니라. 얘기했던 그왜그 사람이 그 되게 바람도 잘 피고 여자도 잘 유혹했던 사람의 부인은 맞바람을 피거나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됐을까? 뭘 잘못했을까? 또는 반대로 그 맹인 안마산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그 여자를 꼬셨을까? 라는 부분에 진짜 이치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도대체 교전, 우리 교전님은 내일 모레 50이신데 도대체 맨날 뭘 어떻게 하시길래 그렇게 하셨냐 궁금했던 부분들에 약간의 힌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랑 사귀는 사람이나 저랑 관계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극단적인 이야기를 꼭 듣게 되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거 엄청 신경 쓰이게 만드네. 자, 꺼졌다 켜졌다. 첫 번째는 넌나 없이 안 돼. 이런 부분의 얘기를 자주 또 듣게 되고, 하나. 난너 없이 안 돼. 이런 얘기를 꼭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부분들이 여자랑 또 그거 하고 싶고, 또 다른 여자를 또 찾고, 새로운 여자를 찾고 싶어 하는 뭔가 이렇게 좀 만족 못하는 저기 이런 바람기? 바람기가 많다고 여자분들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네. 그 반대편에 다른 요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지구상의 여자를 수없이 많이 꼬시는 거보다 한 1000배쯤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여자를 만족시켜 주는 겁니다.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과거에 일하러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과거에 일하던 시절에 만났던 고객의 한 손님이 자기 물건을 팔러 나왔는데, 팔아서 뭐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소중한 걸 팔려고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우리 남편이 화가인데 화가인 남편을 지원하려고 한다. 그래서 아니 그러세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시라고 했더니, 우리 남편은 정말 위대한 화가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하지 못해서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내가 보고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너무 그 화가가 궁금하더라고. 도대체 얼마나 멋지고 잘난 남자면 자기 여자한테 저런 소리 들을 수가 있을까? 야, 로망이네요. 왕 남자들의 같은 로망. 대접을 받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진짜 아마 백길청에서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만났다니까요. 참 영혼이 맑은 느낌이 나는 네. 화가에서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저 사람의 작품을 한번 사고 싶다 느낌이 들었는데, 지구상인 남자들 중에 0.00001%도 자기 부인이나 여자친구한테 이런 소리 못 들어요. 나의 맞아요. 여자친구는 네. 지상에서 최고의 남자다. 왕에 가깝다. 이내 남자친구를 대체할 수 있는 남자는 지구상에 없다. 내 남자친구를 위해서 내 일평생을 헌신하며 살고 싶다. 이런 소리를 듣는 남자는 없어요. 그걸 일명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평소에 관계 심리학 강의할 때 뭐라고 설명했어요? 행복 고자.
모든 남자는 자기 여자친구 사귀어서 몇 개월 안 되면 자기가 사실은 얘를 완벽하게 만족시켜 줄 만한 그릇이 못 된다는 걸 일찌감치 알게 돼서 거기에 대한 움츠러듦이 생겨요. 허풍은 실컷 떨어놓죠. 꼬실 때뭔 말은 못해. 잘나고 멋지고 나 만나면 되게 행복해지고 만족되고 막뭐 지상 천국처럼 만들어줄 것처럼 출발했지만 막상 하면 밥, 술, 차, 영화, 모텔 말고는 할 것도 없고 맨날 이야기도 레파토리 그대로고 똑같죠.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움츠러든 자기 행복 호자,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없어. 남성성을 상실했어. 남자로서 내 여자를 행복하게 못 만들어. 거기서 오는 자기 정체성의 움츠러든 컴플렉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여자를 유혹할 수 있는 나다. 나 아직 안 죽었어, 이 새끼들아. 오빠가 막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라고 하지만 누군가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유혹을 받고 그렇게 멋진 사람이란 건내 매력을 내가 조금 더 멋있어 보이고 가치가 올라가는 업의 효과를 가지지만 내가 누군가하고 바람 피고 폈다 또필 거다 또 계속 핀다 이런 부분들이 나의 가치를 올려주거나 내 여자를 만족시켜주잖아요. 오빠 나너 말고도 도와준 사람 되게 많다. 너 행복하지? 당연히 아니죠. 오빠 좋아하는 여자 되게 많아. 너 그런 오빠 만나는 거야? 어때? 되게 만족스럽지? 또라이죠.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 네. 극중에서 바람바람이라는 영화에서 이성민도 그런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당연히 만족 못 시켜주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부인한테 움츠러들고 외부로는 더 바람을 피게 될 거고. 그렇잖아요. 자기도 그렇죠. 아니까요. 자기도 아니까 자기가 행복하자는 걸 아니까. 예?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혀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장님 한마사는 제비족처럼 막 온갖 여자 다 꼬시는 킹카 남인 남편보다 잘난 놈도 아닌데 뭘로 꼬셨을까요? 뭘로 꼬셨을까요? 이 부분을 모르면서 관계 심리학을 하고 연애를 하는 자체가 넌센스라고요. 그래서 전 이렇게 얘기하죠. 너 아까 뭐라 그랬어? 남자가 말표 칙칙이 왜 뿌린다고? 내가 행복한 거보다 네가 행복한 거. 나를 통해서 네가 행복한 걸 보는 게더 행복하니까. 그치? 너 그래서 그렇게 한 거잖아. 그러면 너만 그럴까? 너만 그러냐고. 남자인 너만 그런 마음이 있겠냐고. 여자인 똑같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여자친구한테 늘그 얘기지. 야, 나 때문에 만족됐지? 그치? 그래서 제일 짜증나는 말. 남자에게 나 좋아? 좋아. 좋아? 세상에 제일 짜증내는 말이잖아요. 왜냐? 만족되냐 궁금하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묻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여자는 나하고, 여자는 무슨 사이코냐고요. 우리 맨날 그것만 생각하는 남자도 그런 이타성, 사랑의 이타성이 있는데, 여자라고 뭐가 다르겠냐고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여자한테, 너 오빠 되게 좋은 사람이다. 너 오빠 만나서 오빠도 되게 최고인 사람인데 오빠밖에 없지? 그치? 오빠 만나니까 행복하지? 이런 얘기로 해서, 난 너한테 필요한 사람이고 난 너한테 행복 주는 사람이란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장님 안마사는 당연히 어떻게 해서 그 여자를 꼬셨을까 하는 게 저는 너무 뻔히 짐작되냐면 그 남자는 그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죠. 나너 만나서 너무 행복해. 난너 없이 못 사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지금까지 제 모습 넌 보셨으면 나한테 그런 부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고 행복도 제공하면서 어때? 교전이라는 스승이 니네들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지? 니네들 나 없으면 안 되겠지? 나 때문에 니네들 행복한 거 맞지? 이런 식의 표현도 많이 했지만 반대로 당신들 없이 살수 없는 나약한 제 모습 정말 많이 보였을걸요? 아, 맞아요. 네. 당신들 한명한명 오래되게 7, 8년 이상 함께했던 제자들 떠나보낼 때마다 제가 스스로 재치탱하지 못하고 흔들려하고 너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모습들 당신들 없이 내가 제대로 뭐 이런 방송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당신들 꼭 있어야 되고 당신들 필요로 하는 모습들 네.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한테 짐만 되기만 했냐 아니면 그런 모습 당신들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당신들도 좋았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그 영화에서 그 장님 안마사가 어떻게 그 사람을 그 부인을 레전드 그
바람꾼의 부인을 어떻게 꼬셨을지, 어떻게 사랑을 이루었을지를 이해할 수 있죠. 장님에다가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면 남성으로서의 우월주의를 갖고 여성이니까 케어하고 보호하고 내 여자친구를 만족시켜줘야 되고 최고의 남자야 돼야 된다. 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고개 숙인 남자가 되고 바람기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내 어쨌든 최고의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줬지 않았었냐? 라는 식의 자가당착에 자기 착각을 계속 반복하게 돼. 그러니까 아, 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상당한 이타성이 있다는 부분들이지. 내가 이렇게 수많은 여자를 꼬시러 다니고 바람기 있었을 땐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이런 초라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난 그런 당신이 없으면 못 사는 그런 부족하고 못나고 반쪽인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상명학대 강의 때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대 없이 살수 없어지는 나 자신을 스스로 꿈꾸는 것, 그게 사랑이다. 아, 예. 반쪽이고 못난 나 자신이, 그래서 당신이 나를 해주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행복해질 수가 없어. 내 스스로 혼자 살 능력이 안 돼. 그게 우리한테는 뭐 자존감이 어쩌고 저쩌고 뭐 독립성 있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너 없이도 얼마든지 잘살수 있는 나 자신을 인증샷 때리는 게 연애고 사랑이라고요? 말도 안 되잖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그 영화에서 희화화했겠죠. 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